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오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올해 220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에는 2613까지 빠졌다가 2621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코스피가 올라올 거라고 증권가들이 예상을 했나요? 3000 코스피, 소수의 의견이었던 듯한데 어떤가요? 일단 6개월 전에 저희가 네. 그 대예측이라는 그 책자를 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3000피, 그러니까 코스피 3000피, 3000 지수를 넘어갈 것이냐를 놓고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DB증권에서 3000 돌파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연초 저희가 그 1월 달에 시작했을 때 2200 지수는 2200선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2600선이 됐으니까 벌써 40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상반기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나스닥도 그렇고 또 뭐 S&P 500 지수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혹은 상승률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올해가 작년 12월 기준에서는 올해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상반기에 이렇게 반등한 배경을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역시 네.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12조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증시에서 좀 활기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돌이켜보면 결국 이제 마이크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 반도체 회사인데 이 회사가 1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마다 이상하다. 굉장히 실적으로는 안 좋긴 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바닥이다. 이런 반도체 바닥론이 형성됐고 외국인들이 이 지표를 보면서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뭐 자동차.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 굉장히 연초만 해도 좀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량 늘리고 또 가격 인하하고 하면서 갑자기 또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때 테슬라가 잠시 주춤하던 사이에 한국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많은 그 신차를 생산해 내면서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제네시스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을 감안해보면 상반기에 이런 미국에서의 팔리는 그 수치를 보면서 현대기아차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았고요. 2차 전지 말할 것 없죠. 뭐 올해 뭐 상반기 사실 네. 뭐 에코프로의 상승분을 생각해보면 2차 전지 굉장히 뜨거웠고요.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로 미리 선투자를 해두자.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국내에 있는 개인 투자자마저 고객 예탁금을 늘려가면서 이제 주식을 살 때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2200선에서 2600선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외국인 수급이 12조 원이나 들어왔다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외국인 수급 상반기의 특징적인 부분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방금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을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은 네. 이제 글로벌하게 생각을 해 봤을 때 한국하고 이제 작년 11월, 12월 때 보면 한국이 가장 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이라든지 많은 타 국가들이 대만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 좀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외국인들이 수급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있는 카지노라든지 이제 내국 그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수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런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강하면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서 수출도 강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그래서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상반기에 외국인 키워드는 역시 수출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가 정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환율이 지금 1265원인데요. 이 외국인 매도세, 개인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세 반대 기류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 가장 쉽습니다. 일단
원화가 강세가 되면 네. 네,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한국인들은 만약에 1달러에 1,400원 할 때 뭐 명품 살 거면 힘들지만 지금 1달러에 1,200원 되면 명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좋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서 달러를 이번에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고 투자를 좀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때 이제 개인이 외국인이 팔고 나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벌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기간에 뭐 번 돈을 가지고 던지면 개인이 매수를 하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증권사에서도 이야기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머 랠리를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반기에 증권가가 상승할지 또 조정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연말까지를 놓고 보면 조정이 아니라 상승기로 간다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올해 최고치를 보통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겠습니다만 DB증권에서는 3,000포인트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다른 증권사도 이제 한 3,400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여지없이 오를 것이다 이런 쪽으로 전망이 좀 더 많이 기우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썸머 랠리는 이제 결국 이제 여름 시즌에 이 썸머 랠리가 갈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암초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기 조정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하반기 코스피 상승세는 당연히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 조정론을 설파하는 이유가 글로벌 증시 대비 단기간 너무 빠르게 코스피가 올랐다. 이게 이제 이런 원칙론 때문입니다. 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퍼가 15배 수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초에 10.7배였거든요. 그러니까 퍼가 앞으로 이제 그 성장성을 보이는 건데 이 성장성을 봤을 때 퍼는 주식 가격을 수익 비율로 나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러면 15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네. 어쨌든 그러면 이게 통상 코스피 퍼가 12배를 넘으면 과열이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5배가 됐으니까 사실 뭐 고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 조정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썸머 랠리는 숨 고르게 할 가능성이 네, 높다. 소프트 랜딩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그래서 연착륙을 할 것인데 그래서 약간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주식시장 상황 내다봤고요. 이 농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취임 2주년 맞이하는 농심 신동원 회장이 최근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지금의 3배 수준인 연매출 15억 달러를 달성하고 라면 시장 1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왜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미국 시장 1위를 목표로 내걸었을까요? 이게 이제 신동원 회장 입장에서는 네. 사실 해외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동원 회장이 원래 이제 일본에서도 유학을 하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그 법인장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그 해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2분기만 하더라도 농심은 국내에서는 적자, 해외에서는 고공행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분기에 1분기는 너무 좋았고요. 2분기에는 오히려 국내에서도 흑자가 나고 해외에서는 더 잘 될 것이다. 이래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동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2030년에는 거의 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1등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15억 달러가 한국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특히 식품 기업 같은 경우 그런데 이미 4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작년에 했습니다. 농심에서. 그러니까 이 수치가 결코 어려운 수치는 아니다. 이제 지금부터 3배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동원 회장이 취임 2주년에 대대적으로 지금 매출의 3배를 해외에서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농심 2분기 실적은 어땠나요? 해외 매출 부분이 어떤가요? 일단 1분기 매출부터 좀 보면 1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50%가량을 현재 해외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 증권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2분기 그 증권가 컨센서스, 그러니까 그 전체 종합한 평균치를 보니까 1분기 매출액은 8,4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80억 정도 이렇게 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1% 이상 높아질 것이고 영업이익은 786.5%, 그러니까 전년 2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방증하겠죠. 그 이만큼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농심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농심 기대하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요즘 조금만 힘들어도 사람을 못 구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최근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 조선업종에서도 인력난 이슈가 있었는데 인력난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일자리가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변에도 특히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자영업에서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버시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특히 그 구직자들이 맛집을 안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맛집,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힘들다. 네, 그렇죠. 맛집에서는 네. 오히려 그래서 이분들을 월 뭐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더 드리고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렇게 넉넉하게 하겠다고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일단 일반 구직자들이 이런 쪽을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있는 기술직들, 특히 도배라든지 아니면 뭐 용접이라든지 이런 기술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오랜 시간 전문성을 가지고 또 시간을 들여야 그만큼 이제 숙련도가 높아져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이제 우리 조선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그 쉬었지 않습니까? 그 업황이 좀 안 좋아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그 사이를 젊은 층에서 채우지를 못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산업 구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일자리를, 그러니까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해서 3D 업종 특히 이쪽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력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상황일지 좀 걱정이 되는데 뭐 한쪽에서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많은데 이 양쪽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지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워라벨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청년이나 지금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정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 그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서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그 초봉이 4천만 원 이상이고 굉장히 뭐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을 잘 몰라서 청년들이 사실은 잘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출도 한 3조 원 가까이 되는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구직과 구인의 이 시점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서로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